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고이율의 정기 예금 상품인데요. 파킹 통장을 겸할 수 있는 특이한 상품입니다. 연 5.9%의 이율을 주지만 언제 해지를 하던, 해약을 하던, 원하시는 시기에 출금을 하던 모든 조건이 다 열려있는 상품입니다. 한도가 따로 있는 상품이 아니고요.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다시 말해 1년에서 3년까지는 5.8%,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5.9% 지급이 되는 상품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이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이전에 상시 예금 금리 5.8%, 상시 예금과 파킹 통장 겸용 해당 내용을 통해서 한번 고지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고이율을 주는 상품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시고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예금 상품과 유사하면서 이율이 높은 파킹 통장 상품을 모르셔서 망설이시는 건데요. 해당 은행의 상품에 추가적으로 보완된 내용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니 충분히 내용 숙지하시고 천천히 내용 보시면서 이해를 돕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스 리더입니다. SBI 저축은행에서 나온 정기예금 5.8% 고금리에 중도 해지를 해도 기본이율 100%가 지급이 되는 특이한 상품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유지를 하던 해지를 하던 둘다 이익이다. 내용을 함께 보면서 가입 절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상품 특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 모바일 앱에 접속하시게 되면 복리 정기예금 연5.8% 갈수록 이득인 정기예금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복리 정기예금 추가 납입도 약정금리로 솔솔하게 상품 특징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연 5.8% 1년 세전 만기 시 금리고요. 추가 납입 1회 그리고 금리 보장 서비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달에 한번 이자 원금으로 복리식 계산해서 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복리식 계산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이자를 원금과 합해서 복리식으로 이자를 계산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단리식 금리였을 때 요만큼이었던 것을 이만큼의 이자가 더해져서 다음 달에는 이자까지 더해져서 이자가 지급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자가 붙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납입.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라는 얘긴데요. 이게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여윳돈이 생기면 가입한 후라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첫 번째 12개월에 상품에 가입을 하고 나서 추가로 여윳돈이나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가입금액의 50%까지 1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납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500만 원이었다 그럼 250만 원에 대해서 1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금리가 올라도 금리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입한 시점보다 1% 이상 인상하게 되면 인상분에 대해서 50%를 보상해 주겠다. 굉장히 괜찮은 내용인데요. 현재와 같이 금리가 급속도로 상승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지금 만약에 가입을 했다 이거죠. 근데 어느 시점에 지금보다 1% 이상 오르게 되면 요만큼의 차이에 대해서, 1%의 갭 차이에 대해서 50%를 보상해 주겠다. 그럼 0.5%의 추가 이득을 더 얻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도 해지 시에 우리가 예금에 가입해 놓고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는 더 나은 상품이 나와서 그 상품이 나를 유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중도 해지를 해야 될때 기본금리의 100%를 보상해 주겠다. 기본금리가 현재 4.0%입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언급해 드리겠지만 기본금리 100% 이자 보상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메리트냐면요, 현재 시중은행의 파킹 통장에 최고금리가 여러 가지 우대 조건을 모두 합쳤을 때 3.8%가 최고금리입니다. 물론 다른 유사 파킹 통장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은 제외하고요. 그런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 기본금리가 4%인데
100% 이자 보상을 해주겠다.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이제 가입 페이지로 들어가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복리 정기 예금이고요. 금리는 12개월에서 24개월 최종 5.95%,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최종 6.0%, 36개월 최종 6.0%, 자동 연장 재이체시 0.1%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쿠폰 사용시에 쿠폰 우대금리도 적용이 되고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예금 추가 납입, 이용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만기 3분의 2 경과 전까지 납입횟수 1회에 한해서 추가금을 가입 당시의 이율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용 조건은 예금 잔액의 50%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적용금리는 약정금리 적용, 잔여 예치기간 동안 그 이율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은 가입기간 동안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상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는 보호금융상품으로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계좌 개설 페이지고요. 예금계좌 개설, 필수 동의,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 안내, 불법, 탈법, 차명거래 금지 안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전체 약관의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 단계로 들어오게 되고요. 12개월 만기 연 5.80% 금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납입 금액은 형편에 맞게 금액을 기입하시고요. 과세 구분은 일반 과세, 자신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금리 쿠폰이 있으면은 쿠폰을 적용시키시면 되고요. 만기 예상의 계산을 확인 한번 해봅니다. 비과세 한도 안내인데요. 가입 대상자는 예상 가입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액재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등등 있고요. 비과세 특례 제외 대상 확인해 보시고요. 저축 한도 5,000만원, 증빙자료, 신청 방법 꼼꼼히 확인하셔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기 예상의 계산인데요. 만기 예상 금액 1,503,949원입니다. 원금 1,000만원, 세후 이자 503,949원, 일반 과세고요. 여기에 만기 설정해 주시고요. 현재 통장 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0원으로 나와 있죠. 개설 부분에 활성화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 금액이 원금 부분의 금액과 동일하거나 더 크게 된다면 계좌 개설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계좌 개설이 마무리됩니다. 예금거래 신청서, 상품설명서 이메일로 받으시길 원하시면 이메일로 발송이 되고요. 고객정보, 기재사항, 고객확인사항 이 부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품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 유지 시에 고금리에 이자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해지 시에도 파킹 통장이 기능을 한다. 현재까지의 이자를 100% 지급받는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파킹 통장을 정리해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나온 파킹 통장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제1금융권은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있고요. 각각 2.7%, 2.6%, 2.3%, 한도 금액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한 번씩 참고해 보시고요. 제2금융권의 웰컴저축은행,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각각 3.8%, 3.5%에서 3.3%, 그리고 3.2%. 아무래도 제2금융권이 파킹 통장의 금리도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금리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까지 상황에 맞게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